노무현이 73% 1등, 김대중이 62% 2등, 박정희가 48%, 문재인이 47%로 공동 3등. 그 다음에 이승만 27%, 이명박 24%, 박근혜 22%, 윤석열 20%.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김영삼이가 빠져 있어서 그걸로 위로를 삼아라. 위로를 삼아라. 전체 여론 지형에서 호감도, 대통령 호감도,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민주당의 3명의 대통령이 1, 2, 3위를 차지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보수, 공동 3위, 이승만, 이명박, 박근혜, 현직 대통령 꼴찌.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역대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이지만,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수준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위에 하늘색에서 윤석열이가 2021년도 2021년도 5월달에는 윤석열이 36% 했는데 지금 2024년 5월달 3년 만에 윤석열이가 20%로 떨어졌다, 이거야. 재밌습니다.